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훈풍이 찾아드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과연 2월을 분기점으로 다시 지난해 이맘때처럼 강세장으로 온전히 전환될 수 있을지가 여러모로 관심사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로 인한 변동성 장세가 어느 정도 거치고 나면 2월 17일부터 이틀 동안 상당한 관심도가 또다시 시장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2월 17일에는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의미 있는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다소 헷갈리는 부분들 있을 수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가 한 차례 더 급등세를 받는다라면 2월 17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월 18일에는 러시아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규제 법률 초안을 연방정부에 제출하는 날입니다. 이미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규제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프레임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러시아 정부가 워낙 공격적으로 암호화폐 껴안기에 나서면서 이걸 발표할 때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 보유 상황이나 정부 차원의 투자 계획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꽤나 의미 있는 외부 충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러시아가 빠르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역시 나름의 움직임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 글로벌 대비가 공식적으로 이뤄졌고 이 목적을 달성한 뒤에는 비트코인 금지가 아닌 규제로 입장을 뒤바꿀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살펴봤었는데 중국이 인민은행을 중심으로 디지털 위안화 법적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완전히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속도를 더 내겠다 이 같은 의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BDC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리가 확실하게 더 이루어지고 나면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 선회 역시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꼭 블록체인 화폐 패권 냉전 시대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이렇게 치고 나가는 사이에 미국이 암호화폐 규제 이슈를 놓고 상당히 어리바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보유량 기준 세계 3위라는 다소 웃기면서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유량만 놓고 보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다음인데 물론 이게 투자를 한 건 아니고 사기꾼들에게 압수한 겁니다. 어쩌면 미국이 국가 부채 갚기 위해서 결국 비트코인 친화 정책으로 갈 것이다. 뭐 이런 음모론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리플 소송 쟁점이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들을 주셔서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 소송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2월 17일 이날 벌어지는 복잡한 상황들을 우선 정리한 뒤에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전폭적인 변화의 모습들, 새롭게 전해진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월 17일은 리플 SEC 소송과 관련해서 여러모로 의미 있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SEC는 이른바 힘먼 스피치 초안이 담긴 이메일 등을 제출해라 이 같은 법원의 명령과 관련해서 이걸 제출할지 이의 신청을 할지 2월 17일까지 밝혀야 합니다. 지금까지 무던히도 또 일관적으로 소송과 관련한 모든 일정과 자료에 대해서 연기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의 신청을 하면서 시간 끌기 전략에 나설 가능성도 물론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민단체 인파월 오버사이트가 윌리엄 힘먼이 로펌 심슨 대처로부터 돈을 받고 이더리움은 비증권이다 이렇게 말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힘먼과 심슨 대처의 통화, 이메일 등을 공개해라 이렇게 SEC에 자료 공개를 요청했는데 SEC는 처음에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했다가 리서치 과정에서 에러가 있었다라면서 최근 무려 1000페이지 분량을 확인했다 이렇게 말을 바꾼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만천하에 공개된 상태이기 때문에 힘먼과 관련한 자료를 SEC가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법원이 제동을 걸 상황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17일에 벌어지는 또 하나의 상황은 바로 리플 측의 비공개 문건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현재 화두로 떠오른 것은 리플이 XRP 출시를 앞두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외부 로펌에서 법률 자문을 받은 자료인데 이때 리플은 XRP는 투자 계약이 아니고 증권도 아니다 이런 내용의 법률 자문을 받고 XRP를 정식 출시했습니다.
그렇게 8년 동안 리플은 XRP를 중심으로 리플 생태계 아주 잘 키워가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SEC가 XRP는 투자 계약에 해당하고 법적으로 증권이다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내버린 겁니다. 리플 입장에서는 당시 법률 자문 기록을 세상에 공개하면 꽤 그럴듯한 방어 논리가 완성되는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SEC가 아주 강력한 반박 논거를 들고 나온다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결정적인 한방이 있었다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주구장창 소송 연장에만 목을 매지 않았을 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그려볼 수 있는 2월 17일의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SEC가 힌먼 스피치 이메일 초안을 제출한다. 리플은 과거 법률 자문 자료를 공개한다. 소송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XRP는 폭등한다. 물론 SEC가 힌먼 스피치 이메일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좀 더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자문 기록 자체가 워낙 파급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것만으로도 소송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은 XRP의 상승 동력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들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XRP가 시장 전반을 견인하는 상황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뒤인 2월 18일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이날까지 암호화폐 규제 법률 초안을 마련해서 연방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되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암호화폐를 화폐로 간주한다. 더 정확히 다른 외환과 동일하게 간주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여기서 정부가 비트코인을 외환과 동일하게, 그러니까 미국 달러화와 동일하게 간주한다라고 하면 외화 보유고의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환 거래와 동일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사전에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암호화폐 로드맵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이미 장외 거래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수했을 것이다. 아니다. 너무 급하게 로드맵 발표가 이루어진 만큼 아직 매집까지는 나서지는 못했을 테고 조만간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다루는 상당한 중요도를 가진 외환의 위치로서 비트코인을 바라본다라면 2월 18일 법률 초안 제출 발표와 함께 비트코인 보유 여부, 매수 계획 등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마도 비트코인 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강대국 가운데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매수 여부나 계획이 발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껴안기에 나선 것의 시발점이 미국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아마도 러시아는 시장을 더 적극적으로 껴안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정치적인 갈등 양상으로 상황 자체를 만들어갈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월 17일부터 18일 이틀 동안 의미 있는 이벤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되고 나면 이제 바통터치의 주인공은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분위기 이미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서 디지털 위안화를 성공적으로 글로벌 대비시킨 중국은 이제 디지털 화폐에 대한 법적 표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을 주축으로 한 관계기관들은 최근 금융표준화 14차 5개년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위안화 합법화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법정 디지털 화폐를 전면 도입한 뒤에 2025년까지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금융표준화 작업을 모두 마치고 개인 간 국가 간 거래 모두에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면서 디지털 위안화 경제권을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나름 야심찬 계획을 공개해버렸습니다. 이게 중국의 목적대로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CBDC 정책을 구현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중국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와 관련해서 군부를 살살 떼면서 분위기를 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피날레는 3월에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최대 연례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양회가 3월 4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 자리에서 전반적인 경제 성장의 목표와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최근 발표된 5개년 발전 계획과 관련해서든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시진핑 주석의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최근 팀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보면 비트코인에 대한 중국의 입장선의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달러 패권에 대응하기 위한 러시아와 중국의 이런 전폭적인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어마무시한 양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도 공개됐습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보면 미국 정부가 범죄 수익 압수를 통해서 얻은 비트코인이 2월 기준으로 40억 8천만 달러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비트코인들은 우크라이나와 테슬라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인데 보유량 기준으로는 1위가 그레이스케일, 2위가 마이크로스트래티지로 나타났고 미국 정부가 3위였습니다. 사실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어리바리하게 삽질하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주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미국에서도 머지않아 의미 있는 수준의 변화 포인트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들도 많습니다. 이번에는 테네시주 하원 의원이 주정부가 암호화폐와 NFT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테네시 주정부는 물론 다른 자치단체들이 암호화폐와 NFT에 정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애리조나주와 텍사스주, 뉴욕시, 마이애미시 등은 자치단체가 암호화폐를 법정 통화로 도입하거나 세금 납부 등의 수단으로 인정하면서 비트코인 친화 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마이애미시의 경우에는 자체 코인인 시티코인 채굴을 통해서 얻은 수익금 일부를 현금화하면서 이를 통해 525만 달러 세수를 확보했습니다. 시민들에게 과세를 해서 세금을 확보한 게 아니라 블록체인 혁신과 암호화폐 혁신을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적용하면서 세수를 확보하는 놀라운 행정 혁신을 입증해버린 겁니다. 연방정부와 연방의회가 바보짓에 몰두하고 있지만 이렇게 풀뿌리 민심을 중심으로는 혁신적인 측면도 분명하게 포착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명확한 규제를 바탕으로 한 비트코인 친화 정책 수립도 막연한 기대 그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2월 17일과 18일에 의미 있는 변동성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는 점, 중장기적으로는 강대국들의 블록체인 시대 화폐 패권 갈등 양상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모두 투자 전략 짜시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